2세트 여자 복식인데요. 스롱피아비 선수 복식에서는 2패를 떠안고 있습니다. 스롱페업 선수도 아주 길게 확실하게 밀어주는. 아, 네. 1대0. 오늘 먼저 치러졌던 앞전 경기들에서는 네. 놓치는 장면도 좀 많이 나왔어요. 이 초구 배치가. 네. 확실히 마지막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이 계속해서 득점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학습이 됐겠죠. 네. 이어서 우리금융캐피탈 서한솔 선수입니다. 복식에서 2패.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빨간 공 왼쪽으로, 네. 잘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부드럽게 득점 성공. 2대0. 두께 사용도 잘 됐고, 거기에 딱 알맞게 저 들어간 회전이야. 네. 이어서 스롱피아비. 쉽지 않은 배치. 바로 더블 쿠션으로. 좋아요. 3대3. 스롱페비 선수. 네. 네. 감각 좋습니다. 네. 원에서 투로 내려가는 각을 정확하게 지금 잡아낸.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살짝 휘어지거든요. 마지막에도 딱 단쿠션 쪽으로 만들어지는 각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진 득점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서한솔 선수가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엄상필 선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좀 다각도에서 보고 있고,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빨간 공을 계속해서 자세를 잡고 있는데 네. 뒤쪽으로 이제 끌어주는 옆돌리기이기 때문에 좀 예민해요. 옆돌리기. 네. 멋지게 성공을 해냈습니다. 참 보람 있네요. 정말 뭐 많은 시간을 사용하면서 네. 고민 끝에 라스트에는 확실한 스트로크를 지금 잘 전달을 해줬던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제 팀의 또 기둥 같은 스롱피아비 선수가 조금 쉽지 않은 배치 시도를 합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저 틈이 너무 좁아요. 하얀 공 맞추고 장장 단으로 이어지는 시도를. 네, 잘 맞춰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점 차. 이번에도 이 벤치 타임아웃이 먹혔어요. 확실하게 뭐 회전은 사용하지 않으면서 아주 좁게 각을 좁히면서 시도를 했는데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 네,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소중한 한 점이 나오면서 6대6. 스롱페이프 선수가 어떻게든 한점한점 그렇죠. 점수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기는 한데 연속 득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닝도 길어지고 있고요. 직접 시도하죠. 부드럽게. 자, 이번에는 와, 드디어, 네,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7대6. 앞서가는 우리금융캐피탈. 자, 이제
두 점을 남겨두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 단타 득점이 나오다가 중요한 순간에 지금 계속 점수 조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뒤돌리기. 길게 시도하죠. 자, 지금 잘 밀렸는데 자, 충돌도 잘 피했어요. 자, 과연? 자, 힘, 힘! 자, 남아... 있네요. 네, 와. 저, 지금 여기서 두껍게 맞으면서 이제 관건은 마지막 힘이었는데 네. 아,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남아있었습니다. 굴러가네요. 네. 3연속 득점하면서 세트포인트. 이제 역전까지 성공한 우리금융캐피탈인데 과연 마지막 한 점? 지금 빨간 공이 보이고 있고 자, 직접 시도한 옆돌리기. 옆돌리기로 네. 완벽하게 해결을 해냈습니다. 아, 지금 우리금융캐피탈이 연속 득점이 없었는데 수롱비아미 선수가 9이닝에 이렇게 4득점 몰아쳤습니다. 아, 그 4득점이 또 쉽지 않은 배치에서 하나하나 풀어내는 네. 아, 스롱피아비 선수의 또 집중력이 돋보였다. 네. 아, 마지막 이 옆돌리기도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얇은 두께 회전량 조합을 잘 맞춰냈습니다. 네. 아, 정말 이 세트 초반에 너무나 힘겨웠던 두 선수기 때문에 스롱피아비 선수가 서한수 선수 꽉 안아주고요. 뒤돌리기 수롱피아비. 자, 빨간 볼 오른쪽이죠. 뒤돌리기 공략 직접 네. 성공. 아, 수롱피아비 선수도 요새 조금 다시 컨디션을 좀 회복한 걸로 보여요. 네. 네. 수롱피아비 선수가 이제 뭐 전규토라든가 이제 팀리그에서 그 처음에 입성했을 때와 최근에 수롱피아비는 또 달라졌어요. 그렇죠. 네. 이 당구를 보는 눈도 달라졌고요. 그렇죠. 피아비 선수의 걸어치기인데요. 성공. 2점짜리. 아, 이 점수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네요. 지금. 오, 확 달아난 느낌인데요. 네. 사실 많이 달아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지금 뭐 3대2, 뭐 2대2 상황이 조금 오래 이어졌기 때문에 네, 소강 상태가 좀 길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2점짜리는 마치 야구 경기에서 갑자기 정전을 깨는 홈런이 하나 나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피아비 선수의 뒤로 돌려치기. 이목적구 위치가 지금 나쁘진 않습니다. 두께만 좀 잘 맞춰내면. 와, 키스 네! 여기로 뺀 성공! 건 아니겠죠? 본인도 지금 네. 아. 다시 볼까요? 키스를 얇은 두께로 지금... 뺀 거예요. 지금 근데 키스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돌려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사이로 그렇죠. 지금 다 얇은 두께를 사용했을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지금. 네. 아. 자, 옆돌리기. 옆돌리기. 네. 연결할 수 있습니다. 회전력이 살아 있을 것 같은데요. 됐어요. 네. 뭔가 조금 불안하게 맞는 느낌은 있었지만 득점을 줬습니다. 네. 당점을 올려주면서 내공이 휘어지면서 좀 뭔가 좀 불안하게 오긴 했어요. 네. 네. 자, 어떻게든 득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피아비 선수. 7대 3. 네. 어렵게 이렇게 지금 연기를 나가고 있고 행운도 좀 따랐고. 네. 다시 한번 옆돌리기인데요. 네, 일단 두꺼운 두께로 네. 스핀볼 형식으로 좀 갈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배치도 사실 흰볼 컨트롤을 잘해야 하는데요. 자, 키스. 잘 빼냈고요. 잘 빼냈고요. 득점 됐습니다. 아이런으로 갑니다. 송피아미. 아, 세트 포인트예요. 8대 3. 세트 포인트. 정말 컨트롤 잘했네요. 네, 지금 그 3대 2 상황에서 저희들이 아까 그 2점짜리 나왔을 때 네. 이게 뭔가 좀 크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렁피아비 선수가 여기서 지금 8점까지 끌고 왔어요. 자, 마무리를 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돌리기. 네. 자, 내공이 빠져서 약간 길게 가네요. 오른쪽으로 가는군요. 네, 5 쿠션 혹은 3 쿠션입니다.
옆 돌리기. 자, 이렇게 가면 파이브 쿠션이죠. 파이브 쿠션 공략. 진로가 괜찮아요. 마무리입니다. 스롱피아비. 아, 9대3으로 2세트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트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추는군요. 아, 피아비 선수가 결국은 마무리를 했네요. 네, 자, 뱅크샷을 뭐 출발을 잘 해주면서. 네. 자, 확실히 스롱피아비 선수가 어느 정도 좀 컨디션에 돌아왔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장면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스롱피아비가 이제 복식에서 1승 3패로 좀 부진했는데 서한솔과 아주 멋진 컴비 플레이를 만들어내면서 2세트를 따냈습니다.